안녕하세요, 팀군입니다. 엔진시티로 가는 길부터 이어서 할게요. 지난 이야기는 태초마을에서 포켓몬을 잡았고요. 아니, 뭐냐, 기본 포켓몬을 받았고요. 고양이 한 마리, 강아지 한 마리 잡아왔고요. 특별한 건 뭐가 없죠? 그리고 다음 마을인 엔진시티로 가는 길에 중간에 우르들이 길을 막고 있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내려줘서 이제 요 와일드 에리어 여기를 지나면서 포켓몬 잡고 레벨링하고 이렇게 다음 마을로 가라는 얘기겠죠? 여기가 센터고 호브 여전히 극혐이죠? 말이 너무 많아. 바로 앞이네? 근데 지금 가운데 강이 있는 거 보니까 금방 못 가? 그거 큰일이네요. 아, 드디어 갔다. 붉은 오라? 저기, 저 뒤에 지금 빨간 줄 보이죠? 저거 같은데요? 포켓몬 박스. 이걸 원격으로 할수 있네? 좋아요. 저 뒤에 빨간 줄 있죠, 저거? 저거가 뭐 다이맥스 뭐 그건가 보다. 딱 봐도 돌아가게 생겼죠? 주변에 물도 많고. 이름이 엔진시티인 거 보니까 뭐 기계의 마을이죠? 오, 롱스톤? 달콤한 꿀. 롱스톤. 메모. 달콤한 꿀. 롱스톤? 이것도, 뭐랄까, 근본이죠? 잠깐만, 나 타입이 안 좋은데? 레벨 높겠지? 아까 전에 준 삐삐 인형 써보라는 건가? 세다. 26? 삐삐 인형 한번 써볼게요. 괜히 12 걸어가지고. 26이면은 레벨 높다. 캠프에서 요리를 하면은 애들 회복을 해주는구나. 그래서 이걸 흔들어야 되는구나. 뭐야? 계속 흔들 수 있어? 뭐야? 11개. 뭐야? 포켓몬도 떨어지네? 역시 노말 타입에는 격투죠? 효과가 굉장했다. 경험치 엠빵이 아닌 것 같은데? 무조건. 뭐야, 내 나무 열매. 일정 이상 흔들면 안 되는구나. 포켓몬 많은데 얘네 다 세겠지? 그냥 저기 마을로 뛸게요. 요런 아저씨는 약하겠지? 장사꾼이었네. 아이고, 뭐야, 이거. 아이고.
메모. R스틱으로 카메라를 옮길 수 있다. 아. 버터풀? 어우, 저건 뭐야? 좀 징그럽다. 뭐가 자꾸 따라오는데? 어이, 뭐 있다. 작은 버섯. 잠깐만, 이런 거 밟지 맙시다. 뭔지 모르기 때문에. 잠깐만. 저기 어떻게 가? 아, 이쪽이구나. 턱없니 호서 쪽. 헐, 펠리컨. 아, 이거 다 싸워보고 싶은데. 레벨이 낮아가지고. 뭐야, 이거 누워잖아. 어, 내가 아는 포켓몬도 많이 나오네. 뭐야, 이 망아지들은. 그냥 시티로 뛸게요. 와트. 와트를 주면은 아이템을 준다고? 뭐 하는 분들이지? 아. 아까 전에 140W를 받았잖아요. 그 노란 색깔 깜빡깜빡거리는 애한테서. 어? 쓸데없는 거네. 나는 포켓몬을 강하게 하는 데만 의미가 있어요.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이 그쪽에만 있습니다. 무조건 강한 거. 엔진 시티. 오, 뭐야. 여기가 포켓몬 그거 같죠? 저 뭐야. 체육관? 어이. 이 누나도 뭔가 나를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? 포켓센? 포켓몬 센터라고 안 하고 줄여서 말하는구나. 포켓센 뭐 이렇게. 로토미? 리그 카드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. 리그 카드. 자기 할 말만 하고 가죠. 브레시 마을 역에. 브레시 마을 역? 브레시 마을 지금 지나온 데 아니야? 아니, 그걸 왜 이제 얘기해? 하참, 이거 볼거 많네. 원래 포켓몬이 이랬던가? 엔진 스타디움. 저게 승강기야? 드디어 자유.
애들한테 다 말을 걸 필요는 없구나. 제가 원래 또 혼자 할 때는 이런 거 다 말을 거는 스타일인데 이건 좀 진행을 좀 합시다. 아, 귀찮은 아저씨 또 만났어. 아, 이런 건 언제나 환영이죠. 오,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뭐야 이거? 어, 뭐야? 너무 기괴했는데? 아, 오버가 너무 심해. 체육관 챌린저. 접수하러 가단 얘기죠. 굳이 어려운 말 쓰고 있어. 어,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뭐야?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야 저 녀석은? 뭐야? 어깨빵 한 건가? 뭐야? 관심 없는 거? 등번호? 등번호 1번?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짝수인 2번으로 갑시다. 호텔? 아직도 날 자유롭게 놔주지 않는구만. 친절해. 근데 팔은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? 옆구리 뭐 났나? 아픈가? 호텔이야? 제발 날 풀어줘. 누나도 있네? 여, 젊은이들. 오. 가라르 지방을 구원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영웅의 동상. 간단하게만 들읍시다. 블랙나이트. 뭐야 얘는 또 힙합 아냐? 옐단? 뭐야 이 얘네 뭐야? 포켓몬 트레이너 응원? 응원단이야? 옐단 조무레기 지그재구리. 뭐야? 무슨 타입이지? 상관없죠? 어차피 한방 효과 굉장한 거 보니까 노말이네. 아니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뭐야?
아. 차례차례 붙는 거야? 이게 호텔 프런트에서 이러도 돼? 밖에 나가서 하지. 훔쳐오? 아. 아, 애들이 뭐 특이한 게 없어. 다 노말이겠네. 다한 방이지 뭐. 어, 잠깐만. 아까 지그재구리가 아니지. 못 봤죠, 지금까지. 어, 연번이 마음에 드는데? 제가 또 격투 타입 포켓몬을 좋아하거든요. 격투 스킬 너무 마음에 드는데? 근데 애들이 생긴 거랑 하는 짓에 비해서 좀 예의 바른데? 어, 2대2. 나 혼자 해도 되는데. 엘단 조무레기와 엘단 조무레기가 승부를 걸었다. 아, 어차피 한 방이야. 쟤네 지금 둘다한 마리씩 있고. 이거 쳐야겠다. 그래, 니가 맞아. 니가 탱커해. 두번 치기인데, 한번한번못 치나 보다. 아깝다, 이거. 그럼 원턴 킬할 수 있었는데. 잠깐만, 나 지금 잘못 눌렀는데? 아. 하긴 아무것도 없는 거 눌렀으면 저절로 저거 타겟팅 해줘야지. 이게 맞지. 돈이나 주쇼. 뭐야? 말이? 뭐야, 저 밑에 저거 뭐야? 뭐야, 두목이야? 내 응원단? 뭐야, 이게? 저 옆에 있는 저건 뭐야? 피카츄처럼 생겼는데? 근데 머리 스타일 저거 뭐야? 되게 이상한데? 아니, 앞머리를 왜 저렇게 해놨어? 일단은 접수부터 합시다. 뭐야? 뭐 하고 있던 거야? 근데 제발 나좀 풀어줬으면 좋겠다. 아니다. 얘한테 말 걸면은 유니폼? 어, 촌스러워. 내가 2번 선택해가지고 2번이구나. 그냥 1번이나 0번 할걸 그랬나?
어? 맨 처음 봤던 그 아저씨구나. 옆에 누나는 뭐야? 어, 리그 위원장이었어? 가라르 지방의 축제, 체육관 챌린지. 아니, 당연한 거 얘기잖아. 체육관 8개 다 쓰러트리면 챔피언한테 도전하는 거. 평범하다, 평범해. 그걸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냐? 아, 관장 소개? 이건 나쁘지 않지. 옆에 있는 누나는 뭐야, 그러면? 뭐야? 비장이 왜 이렇게? 파이팅 파머, 풀 타입, 물 타입, 불? 격투, 페어리. 바위 타입 드래곤. 이거 용이겠죠? 한 명이 안 왔다고? 아니, 이게 최고의 축제라면서 불참해도 되는 정도야? 아, 참가자들은 다 들어와서 한번 얼굴 비추는구나. 그럼 참가자가 많지 않단 얘기인가? 끝났네. 오, 잘 나가는 형님 빨로 여기 위원장님이랑 만나네. 사업가구나. 네, 빨리 가세요. 나 좀 풀어줘. 터프 마을. 여기 예쁜 애들 많다. 3번 도로를 통과해서 터프 마을로 가자. 그럼 아까 전에 그 여기 엔진 시티 앞에 있는 애들이랑은 못 싸우는 건가? 내 수준이 안 돼서? 오, 선물. 공중 날기 택시. X를 누르고 다음에 오케이. 오케이. 그냥 공중날기인데. 오, 빨리 쫓아내는구나. 빨리 가라고. 그냥 공중날기인데 공중날기 할 수 있는 새 포켓몬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? 어, 좋아요. 이런 편의성. 보통은 새 포켓몬 하나씩 강제하잖아요, 저것 때문에. 아, 잠깐만, 왜 할걸. 또 싸워? 정신 못 차렸구만. 어, 뭐야. 레벨 높네. 그래도 내가 타입이 우세하죠? 오, 버텼다고.
뭐야? 아, 회복약 낭비했죠? 레벨업 잘 된다. 물기? 흑나송? 아이고, 교체할 필요 없는데? 내가 상성이 좋죠? 오, 14레벨 따라 왔네? 얘보다는 좀 앞서가야 되니까 다음 시티 갈 때 레벨링을 좀 하고 갈게요. 뭔데? 가지 찌르기? 고발? 도발 넘어가면 뭐 어떡해? 어차피 죽어. 하여간 쟤는 뭐 마스터인지 챔피언인지가 되기는 살짝 글러먹었죠? 그대로 합시다. 어차피 노말이죠, 요것도? 아, 이제 새구나, 아. 아, 이게 이름이 다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힘들다. 내 강아지가 번개 탈 기술이 아직 없겠지? 확인을 해봐야겠다. 일단은 이것까지만 얘로 컷하고 연번이 선에서 다 정리되네. 약하다 약해. 근데 경험치 오르는 양이 왜 다르지? 이놈 돈은 많구만. 제발 나 좀 풀어줘. 번개 타입 기술이 없나? 아, 있네. 볼 부비부비. 어, 이거로 할걸. 아, 궁금하게 하네. 이건 뭐야? 어, 포켓몬이랑 노는 거구나. 이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고. 뭐야, 트레이너임? 뭐 있다. 어? 저거 지그재구리? 이 뭐니, 뭐임? 기어르. 잠깐만, 전기 타입 같은, 아니, 강철 타입 같은데? 맞네. 차지빔? 어, 찝기? 뭐야. 설마 저 사이로 찝는 거야? 진짜 아프겠다. 업 잘 된다.
게임 자체가 뭐야 이거 딴 건데? 오 뭐야 꼬모카? 귀엽다 이거 맞고 안 죽으면 잡읍시다 솜털 나뭇잎 뭐 나뭇잎 가르기라던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뭇잎이야? 잡아봅시다 귀여우니까 그리고 포켓몬 6칸을 다 채우고 다니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옆에 있는 애들도 쩔경 받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죠? 풀타입 지금 타입별로 하나씩 다 했죠? 불, 악, 전기, 풀 뼈 피해서 먹고 피하고 돈 뺏고 짧은 치마 오 좋은 거 갖고 있다 저거는 불타입이죠? 아 물타입 하나 잡아올 걸 그랬나? 아까 그 거북이 같은 거? 약하네 얘 연번이 빨리 진화시키고 싶은데? 아무튼 애들 돈은 많아 뭐야 이거 식스테일이잖아 아니 나 불타입이 있는데 잡을까 말까? 얘 진화해서 나인테일 되면 되게 귀여운데? 그리고 꽤 세지 않나? 근데 뭔가 이런 거 잡는 거 과거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? 새로운 포켓몬만 잡을까? 어떡하지? 일단 잡을까? 됐다 그만 잡을게요 한동안 물타입이 나오면 잡을 거고 물타입 아니면 안 잡습니다 외국어랑 컴퓨터랑 포켓몬? 스쿨걸 판짱? 팬더라서 판짱이야? 아니 별명이 아니고 진짜 포켓몬 이름이 판짱이야? 뭐야 노말 타입이 아니네? 의외로 격투 타입인가 보다 잠깐만 연번이가 쓰러졌을 때 센터를 갔다 와야 되나? 그냥 달릴 수 있을까? 뭔가 많으니까 좋다
달릴 수 있을까? 얘 뭐 찾고 있냐? 와, 이 멘트도 다른 버전들에 있던 거 아닌가? 스쿨보이 다음 꼬몽울 누가 봐도 풀타입이죠? 이걸 버틴다고? 빠이. 꼬모카? 교체합시다. 아무리 저게 좋아도. 이 한번 써볼까? 근데 어차피 노말밖에 없는데, 타입이. 오, 그냥 연번이로 불 한번 지를 걸 그랬나? 속이다. 어? 아니, 이거 왜 실패하지? 어? 뭔가 조건이 있나 보다. 바로 아 포알못이 이걸? 아, 이 풀타입한테 이러고 있네? 회복하고 올걸. 이제 앞으로는 연번이 피 없으면 회복합니다. 아, 풀타입한테 이러고 있네, 지금. 얘로 몸빵하고 연번이 피 회복해야겠다. 딴 걸로 약하게 해줄라 했더니 안 되겠네요. 게임 끝났죠? 아우, 이런 거를. 아유, 시원해. 진화한다고? 오잉? 연번이의 상태가? 뭐야? 레비풋? 의외로 격투 타입은 없네? 그냥 불꽃이네? 아, 안 싸운다고. 한방 아닐까? 오. 오, 입날 가르기? 그냥 나뭇잎이 아니죠, 이제?
내 경험치. 이 누난 또 뭐하고 있어? 로즈 위원장의 회사. 아, 에너지 산업도 하고 있고. 속을 모르는 사람이라고. 뭔가 저 사람이 저거 같은데? 흑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죠? 오! 회복까지. 저 누나는 나 쫓아다니면서 뭐 지원해주는 이런 사람인가봐. 아니 이거 오른쪽에 이거 뜨는 거 뭐야? 어 뭐야. 아는 놈이구만. 이건 뭔데? 갈색? 오 징그러워. 탄동? 바위 뭐 이런 거 같죠? 아닌가? 얘도 노말이야? 뭐야 이.. 어 이 아저씨 싸우는 사람이다. 우체부 아저씨구나. 포스트맨? 딜리버드. 이름이 딜리버드야? 뿌레셰트? 선물? 뭐야 이거 컨셉 봐라. 딜리버디에다가 버드 더해서 딜리버드야? 예. 마구갈 킥이 좋아요. 악타입인데 노말만 배우냐? 오 그렇지 입날 가르기. 뭔가 날 귀찮게 할 것 같은데? 응? 아니네? 캠프에 참가하면은 그냥 포켓몬이랑 교감하는 거네요?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. 태우지네? 태우지네? 불타입 벌레 뭐 이런 건가? 타오르는 불꽃. 아 맞네? 불타입이구나.
오. 불타입 벌레야? 기묘하네. 타오르는 공격, 아니, 타오르는 불꽃 뭐 있으면은, 불꽃 타입 공격을 안 받나 보죠? 물 타입 하나 잡아와야 되나? 세네, 이들. 이런 벌레 따위한테. 이게 포켓몬의 그 속성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대처하기가 좀 빡세네요. 처음 보는 포켓몬들이어가지고. 레돈벌레? 뭔지 몰라도 교체 한번 해봅시다. 뭐야 이게? 저 빛나는 건 뭐야? 물어볼까? 오. 사이코 키네시스를 쓰네? 사이코 저 타입이구나. 그럼 악이 딱 좋죠? 특이하다. 벌레인데 불 타입을 갖고 있고 벌레인데 이런 타입 갖고 있네. 벌레가 아닌가? 생긴 것만 벌레인가? 뭐 아무튼 우리 하트 빵댕이. 뭐야, 동굴이네? 좀 귀찮아질 것 같은데? 중간중간에 이렇게 힐을 해주는 거 너무 좋은데? 원래라면 돌아갔다 왔어야 되잖아요. 괜찮은데? 가라르 광산.